연봉 3,600만 원의 대리가 5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50억이요? 부럽다.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보통 10년이나 20년 이렇게 근속연수 채워도 보통 한 2-3천 이렇게 받지 않아요? 많이 받으면 1억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6년이라고 50억은 좀 아니잖아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그 아버지 곽상도 전 의원마저 무죄 판결을 받자 분노한 청년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알고 있었던 법원에서 국회의원의 비리를 법적으로 용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네는 뭐 어떻게 살든 내 알 바는 아니고 법도 딱히 서민들 편은 아니야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어떻게 50억 원을 받게 됐을까? 우리는 대장동 일당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 100여 개를 입수했습니다. 녹취에는 법조기자 출신의 김만배,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주로 등장합니다. 대장동 주역 정영학 회계사가 직접 쓴 메모. 50억 원을 약속받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곽상도 전 의원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씨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퇴임한 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법조기자 김만배 씨는 대학 동문인 곽상도 검사와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2014년 대장동 일당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돈을 사적으로 빼쓰고 전현직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로비를 한 혐의가 포착된 겁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의 대표였던 남욱 변호사까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아 사업이 좌초될 위기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만배 씨가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욱은 형벌이 무거운 배임 혐의가 빠진 채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됐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김만배가 상도영이 검찰에 이야기를 해서 도와줬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현직은 아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출신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영향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검사장. 그는 퇴임한 뒤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 자문을 맡아 약 1억 9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강찬우 변호사는 수사 무마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만배와 정영학이 나눈 대화입니다. 세상에 형님이 깜빡이 들어가 있는 거 챙겨주신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내가 기처에 다 해고 있고. 어? 그 사람들. 막상도도 해고 저기도 해야죠. 다른 곳이도. 강찬우도 우리가 본문료 주는 거 지간이야. 응? 야 그래. 석방된 남욱과 정영학은 국회의원에 출마한 곽상도 후보에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 부분만 벌금 8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파트너를 공모했습니다. 선정되려면 대형 은행들과 컨소시엄을 맺는 게 중요했는데 부동산 개발 실적이 없던 김만배 씨가 은행과 손을 잡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검찰은 이때 김만배 씨가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등 6개 금융사와 컨소시엄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경쟁자 호반건설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호반건설은 산업은행과 손을 잡고 대장동 민간 사업자가 되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반건설 회장이 대장동 일당과 하나은행이 맺은 컨소시엄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 뒤에 있던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하나은행 회장 김정태를 직접 찾아가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깨고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이 같이 대장동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검찰에 따르면 이때 김만배 씨가 또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곽상도 씨가 은행권에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을까?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관천 전 행정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원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에도 계셨죠. 그다음 민정수석 왔지 않습니까? 공기업 실은 사장까지 인적 조각 구성에 아마 관여 안 한 곳이 없을 겁니다. 특히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민정수석이셔서 금융기관이나 언론사 사장 문제까지 개입을 해 이런 문제를 하죠. 하지만 거기에 대주주가 국가기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권을 거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때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 파워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남욱 씨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 덕에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만배가 당시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게 부탁을 했고 곽상도가 김정태 회장에게 말을 해서 성남의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막아줬다고 들었습니다. 곽상도가 이것을 막아줬다고 하면 솔직히 50억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줘야죠. 이렇게 위기를 넘긴 화천대유는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합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의 이윤 배당이 시작되기도 전인 2017년경부터 곽상도 등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욱 씨의 진술입니다. 김만배가 곽상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된다고 평소부터 말을 하였는가요? 2017년경부터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4명에게 50억 원씩 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50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전달할지 고민한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이 나눈 대화입니다. 그거는 저기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들한테 대장한테. 그런데 아들의 저 아들은 회사의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 근데 문제는 이제 박 선생님은 박 선생님 변호사네요. 그래요. 지금 변혁이잖아요. 정치하고 그런 문제가 됐는데 오히려 제일 문제네. 그거.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이 그렇게 받아왔다고 하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거는 형이 이제 기술적으로 잘 할 테니까. 결국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조로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곽병채 씨가 입었다는 산재는 양성발작성 현기증. 양성발작성 현기증이 어떤 병인지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귀 안에 이석이라는 것이 떨어져 나와서 갑자기 이제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속이 이제 울렁거리고 또 토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간단한 검사와 치환술로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병채 씨가 입었다는 또 다른 산재는 호산구성 기관지염. 이것은 또 어떤 병일까? 이제 감기 부류의 하나로 이제 집어넣죠. 이제 하기도 간염이라고 그러는데 흔히 뭐 기침 좀 많이 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기관지염까지 잘 가잖아요. 뭐 그러고 이제 며칠 치료하면 좋아지죠. 네. 이석증과 감기 증세를 이유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운 좋은 남자 곽병채 씨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선생님 맞으시나요? 선생님께서 스스로 일해서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인터뷰죠. 인터뷰. 대장동 주역들은 김만배 씨가 곽병채 씨에게 준 50억 원이 어떤 돈이라고 생각할까? 김만배가 곽병채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은 곽병채에게 주는 것인가요? 곽상도에게 주는 것인가요? 곽상도 의원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곽병채에게 50억 원을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법정에선 곽상도 전 의원. 법원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녹취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원 증언, 즉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곽상도 씨가 하나은행에 로비를 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위원인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며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채 씨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가 받은 50억 원을 곽상도 씨가 받은 뇌물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석방됐습니다. 아들 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이 정말 본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할까? 여보세요? 예, 전화주셨습니까? 아,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MBC 소영준 PD라고 합니다. 아유, 예, MBC하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직원들에게 곽상도 씨 외에 다른 인물 한 명을 거론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문제를 해결한 것과 관련하여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 것이냐, 최순실 백이냐, 곽상도 백이냐라고 물어서 제가 사람들에게 최순실이나 곽상도의 도움을 받았다고 몇 차례 대답하였던 적이 있고. 김만배 씨는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꼽혔던 최서원 씨를 언급했습니다. 최서원 씨와 친분이 있던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은행을 어떻게 내가 다 먹겠어. 내가 은행을 한 군데도 믿는데
후반이 너무 치고 있어서 좀 이 결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니까 그래? 아, 우리 김장이 김팀장이 그거 한다면은 내가 뭐 걱정이지만 그래서 근데 그 다음 날 뭐 우리가 묶어놨던 은행이 후반한테 후반이 뺏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뭐 적극적으로 그냥 우리하고 대동단결했더라고. 그 후반건설 회장 때문에 깨질 뻔한 거를 최순실이 도와줘서 막을 수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풀리지 않았던 숙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거였는데 새로운 어떤 단서를 김만배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로비를 한 것이 사실일까? 이 변호사님 통해서 그 최성원 씨한테 부탁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뭐 이렇게 묶은 거다. 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김만배는 최성원을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 무슨 말이 되겠냐고. 딱 그것만 되는 얘기. 하지만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330만 원씩 2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9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부산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1,805억 원을 대출받아 땅을 사들였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습니다. 예금한 돈을 찾지 못한 피해자들이 무려 3만 8천 명. 서민들의 소중한 돈이 묶였습니다. 대장동은 대출 규모에서 부산저축은행에서도 손꼽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문제도 많았습니다. 대출 한도를 초과해 쪼개기 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PF 대출인데도 일반 대출로 분류했습니다. 게다가 대장동이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사업장이란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대출금 1,805억 원을 끌어온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인 조우형 씨. 대장동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 씨를 소환했습니다. 2011년도 2월에 저축은행이 문 닫고 5월 달에 갑자기 대검 중수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황한 조우형 씨는 알고 지내던 김만배 기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김만배 기자가 소개해준 사람이 훗날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맡은 박영수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성렬이 과장 박길배 주임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 줘 내가. 박영수 전 특검은 검찰 특수부 출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수부 검사들의 선배였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의 인연은 조우형 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컵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불리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 수사 담당자는 박길배 검사였습니다. 조우형 씨는 대장동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0억여 원의 알선료를 챙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우영 씨의 은행 계좌까지 압수하고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들이 대장동에서 돌려받지 못한 원금만 383억 원, 이자까지 합치면 2,700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법조계 로비스트 김만배의 도움으로 수사망을 벗어난 대장동 일당은 막대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 조우형 씨는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282억 원을 챙겼습니다. PD수첩의 서면 질의에 박영수 전 특검도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고 수임료를 받은 적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PD수첩은 대장동 관련 중요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주역 중 하나인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와 남욱 등을 고소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입니다. 여기서 정영학은 대장동 사건을 김만배가 검찰 인맥을 통해서 사업권을 빼앗아간 사건이라고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대장동 녹취 파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조인은 박영수 전 특검. 그는 50억 클럽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최 대장, 박상도, 김순영, 권순희, 박영수, 홍성준, 60억이죠. 박영수 전 특검은 1년 남짓 화천대유 고문역을 맡고 2억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채용됐습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김만배 씨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7억 원 상당의 차익도 얻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김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일당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대장동 일당은 유동규, 최윤길 등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고 로비를 했습니다. 201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최윤길 의원에 대한 내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장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김수남 검사장에게 부탁해서 최윤길에 대한 내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법무법인은 화천대유의 자문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화천대유의 자문 역을 맡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 전 수석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김만배 씨로부터 어떤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2억 원 이상을 받으며 김만배 씨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김만배 씨가 기자로 일하던 머니투데이의 홍선근 회장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9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2021년 9월부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억 클럽의 실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과 수사 기록은 50억 클럽이 김만배의 허풍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